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음악 Fake Love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요, 지난주에 정규 3집 앨범 Love Yourself 전 티어라는 앨범을 냈는데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이게 한국 가수 최초는 물론이고요, 아시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심지어 지금 들으셨다시피 영어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부른 앨범인데,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 음반인데 외국어 음반이 빌보드 200에 1위에 오른 겁니다. 12년 만에 1위랍니다. 참 이래저래 대단하네요, 방탄소년단. 오늘 화제 인터뷰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임진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방탄이 또 1위를 냈어요. 네, 네. 저는 놀랍고도, 예. 그리고 뿌듯하고도 또 한편으로 예상도 했습니다. 이 정도를 예상하셨어요? 아, 예. 왜냐면, 예. 지난번에 앨범을 냈잖아요. 냈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앨범 차트 7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성적이 좋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예. 했었고, 그 사이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출연하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이번에 상도 받고 또, 예. 퍼포먼스하고 또 수많은 그 미국 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앨범은 더 성적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막상, 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라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예. 이거 사실 신기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빌보드의 앨범. 앨범은 사실은 싱글하고 다르게, 예. 좀 아티스트적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차트거든요. 아까 싱글 차트가 빌보드 100 차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앨범 차트인데, 앨범, 그렇죠. 차트는 또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거군요.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이 있는 그 앨범이, 예. 겨루는 차트란 말이죠. 그렇죠. 팝 음악계의 전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 예, 비틀즈, 예, 비틀즈, 뭐 롤링스톤스, 유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한 거예요. 야, 이제 와 닿네요. 네. 그러니까 비틀즈, 최근에... 롤링스톤즈, 유투 이런 사람들이, 네. 다 지나갔던,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렇죠. 그 자리.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네. 음악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앨범 차트 1위를 찍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네. 방탄소년단은 그냥 우리말로 부른 우리 아이돌, 그렇구나.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자랑스럽고요. 와. 어떻게 보면 이 길은 싸이가 터졌죠. 싸이가, 예. 강남스타일 우리나라 말로 해서 빌보드 싱글 차트 2위를 7주했어요. 그때는 이제 싱글 차트 1위는 아니고, 네네. 2위까지 찍었던 거죠. 2위까지 찍었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때도 강남스타일이 그 육갑이라는 앨범을 했었는데 육갑은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지금 BTS 같은 건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앨범 차트에서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빌보드라는 상징성 때문에도, 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요. 예. 이 친구들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어엿한 아티스트로 성장했구나, 아.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지난번에, 네. 저희랑 1년 전에 인터뷰하셨을 때도 뭐라고, 네. 하셨냐면, 아,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은 칼군무다. 직접, 네네. 그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이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실은, 네. 원더걸스나 소녀시대나 뭐 샤이니, 엑소 다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세계 시장에서 통했던, 네. 그룹 아닙니까, 아이돌 그룹? 그럼 만약에 자 그런 점에서 차별화를 한다면, 예. 그 방탄소년단은 뭐가 달라냐? SNS에 엄청난 정도의 그 열과 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SNS. 이 방시혁 씨가 첫 마디가 되잖아요. 방탄 인기 비결의 1등 공신은 SNS다. 아니 SNS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통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 일단 방탄의 소식을 전하고, 그다음에 신곡을 올리고 하면서, 네. 전회 해외에 방탄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그 확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네네. 이런 걸 다 통해서 이 노력이 아주 진득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예. 해외 공연이나 어떤 무대를, 예. 거의 닥치는 듯 했어요. 거의 닥치는 대로 시간이,
예, 시간이 되는 대로 하면서 아. 제가 얘기한 칼군무. 예. 그 칼군무. 뭐 지민 춤추는 거 보세요. 사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 잘하긴 춤,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요. 눈물이 흐른대요. 아니, 임진모 씨가 눈물이 흐른다라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죠. 그리고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안 되는 현장에서의 퍼포먼스를 닥치는 대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되는 데까지. 그렇죠. 특히 미국상에 이렇게 악센트를 두면서 SN을 통해서 이미 팬들을 확보했는데 예? 공연을 통해서 그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하, 그래서 이제 팬층을 갖다 계속 확산시켜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통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 참 뭐 잘 됐다. 해외에서 인정받는다는 얘기를 사실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네네. 이 정도로까지 방탄이 된 이유는 터진 이유는 바로 네. 그 부분에서의 네. 차이. 또 하나는 방탄소년단의 개개인의 캐릭터가 좋아요. 아 그래요? 어떤데요 캐릭터가? 김연경 앵커 우리 7명 다 이름 다 외웠어요? 저는 이제는 돼요. 아, 이젠 돼요? 이제 돼요. 예. 아유, 그래도 엄청 성장하셨네. 아유, 저 무지 노력했습니다. 저도 1년 걸렸어요. 1년. 우리 10대들하고 얘기하려면 돼야 되더라고요, 그게. 네, 이게 음악적으로 RM, 그 리더 RM하고 슈가나 제이홉, 정국, 이런 친구들의 그 작사, 작곡 능력이 있고, 예, 예. 뭐 너무 잘하는 게 많은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예. 이 시대의 감성을 담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 시대의 감성이 뭡니까? 청년들이 지금 숨쉬기가 좀 벅차요. 많이 벅차요. 취업 안 되죠. 예. 꿈 가지라는데 이거 꿈 고문이죠. 희망 고문이죠. 응? 근데 그런 것들을 참 잘 담아요. 고민보다 아. 고도 그렇고 예. 지난번에 마이크 드롭도 그렇고 이번에도 낙원에서 너무 이제 벌써 인구에 회자됐죠. 꿈이 없어도 괜찮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거대한 위로라고 생각되거든요. 위로. 낙원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지금 방탄이 앨범 1등 찍었잖아요. 찍었죠. 이것과 함께 가야 될 게 싱글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아, 곡, 아. 단일곡. 예. 그러니까 지금 페이크 러브가 탑10에 들어갔다. 예. 한 2, 3주 버텼다. 예. 그럼 이건 현상이에요. RM도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핫100에 그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탄소년단은 미국 접수한 겁니다. 접수한 겁니다. 지금 네. 이제 접수 문턱까지 간 겁니까, 그럼? 아, 그럼요. 지금도 접수인데 네. 진정한 접수. 진정. 응? 아, 기대해 보겠어. 저는 뭐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될 것 같아요. 싱글 곡으로도. 그러니까 뭐 왜냐면 방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아. 정말 우리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피땀 눈물의 결정체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그 힘든 와중에서도 TV 프로그램 다 출연하면서 제가 볼 땐 방탄은 이번 새 앨범을 통해서 예. 인지도를 갖다 완전히 견고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예. 전망이 밝습니다. 접수했네요. 뭐 듣고 보니까. 접수한 건데요. 이미. 뭐 생각하기 따라서 그렇죠.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진정한 접수하려면 싱글 차트에서 또 분발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방탄소년단. 네. 아, 빌보드 앨범 차트 200에서 1위라는 정말 대기록을 세워서요. 우리 다시 네. 한번 오늘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네. 내친 김에 뭐 그래미 어워드 꿈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꿔볼 만한 꿈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정말 올해 이 시점부터 예. 이 시점부터 한 10월까지 맹렬하게 인기가 예를 들자면 뭐 화라스처럼 타오른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인지도를 더 높이면 제 생각에 신인상도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미의 신인상? 그것도 네, 대단한 그 본상의 신인상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야, 그것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못 들어본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대체 네. 어떤 노래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지 방탄의 새 앨범 가운데 네. 타이틀곡 Fake Love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상을 함께 네. 해보시죠. 아, 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